최근 5일 동안 강릉에서 50명이 넘는 외국인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머물던 외국인 노동자와 라마단 기간을 맞은 이슬람 신도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거주지가 불분명해 역학조사가 어렵고 집단 생활로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방역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일 동안 강릉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8명. 이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한 57명은 모두 외국인입니다. 강릉시는 급속한 확산세를 잡기 위해 외국인 2,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미등록 외국인들은 주거가 불분명해 역학조사가 어렵고 집단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 여기 몇명 묵어요? 외국인? 외국인 10명? 10명 정도? 네. 검사는 다 받으셨고. 받았다 그러더라고. 뭐 소득이야 뭐 매일 뭐 그냥 애들 손잡이 뭐 계속 하기만 하는데. 이에 따라 지역 내 일부 학교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강릉시는 6일부터 18일까지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 이곳 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 중점 관리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800여 명의 경우 2주간 자가 격리 대신 3일 간격으로 5차례 추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차수별 검사 확인서도 발급해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검사 후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서를 코로나 검사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고용주께서는 검사 확인서를 꼭 필히 확인하고 근로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통 문제 등으로 검사 속도와 역학조사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확진자 중 일부는 유흥업소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접촉한 내국인을 통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는 등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자발적인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